정선한테 산책 운동 열심히 시켰다고 하는데. 정선 대로 그냥 똑같이 시켰어요. 뭐 일단은 뭐 무게는 조금은 다르게 하긴 했지만 주입을 계속 시켰죠. 해야 된다. 약간 좀 트레이너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. 제가. 너도 하면 돼, 이씨. 저도 근데 너 안 하잖아, 너가. 너가 안 하니까 그래. 진도 안 해요? 안 해요, 안 해. 안 해요? 안 해. 아니, 트레이너 코치한테 가보시죠. 괜찮아, 나. 진짜 억울한데. 하라는 것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. 하라는 것만. 하고 나서 더 해야지, 씨. 맨날 그, 나, 정해진 스케줄. 뭐, 10개, 3번. 10개씩 3세트. 끝. 됐습니다. 안 보이는데 열심히 어디? 집에서? 집에 실려있지 않을까? 아직 그건 아닌데요. 아 이제 말하면 안 되겠다. 팬들 준비해. 다음에 지원도 와. 너무는 칠진 전혀 몰랐고 안타만 빨리 나와 했는데 1회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천천히 한 단계씩 올라가고 도영이 이제 타구 질이라든지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. 그리고 아 이래서 운동을 이제 시키는 맛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래야 애들이 좀 더 느끼고 아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느꼈을 거예요. 이제 하겠죠. 뭐 안 하면 뭐 자기 손해니까 뭐. 그렇죠. PT값 청구하신다고 하시잖아요. 기다리고 있는데 뭐 지금 생각에 돈이 안 들어. 다 청구는 하셨어요. 어느 정도? 뭐 알아서 측정 되겠죠, 뭐. 조영우 선수 홈런 치고 들어와서 안아주셨잖아요. 네. 하면서 뭐 PT값 얼마 내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아니 전혀 그 얘기 안 했고 그냥 내 옷 갈아입는데 이제 갑자기 그때 딱 쳐가지고 이제 저도 부랴부랴 나왔거든요. 그래서 하이파이브는 해줘야겠다고 왔는데 이제 하고 와서 이제 그냥 그 웨이트 했기 때문에 저는 됐다고 생각해서 좀 뿌듯해서 좀 잘했다고 그냥 해줬습니다.